농약 방제 작업은 다 했고요. 가하고 나서 이래 보면 또 시끄러우면 깨끗하고 좋거든요. 아, 타이어도 깨끗하지, 씻기는. 깨끗해집니다. 예, 멀리 가네요. 한 8-9m는 가는 것 같아요. 흥부등도 잘 떨어지네요. 이런데 흥부등이 왜 이렇게. 소독을 하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또 보기 좋죠. 보기도 좋고, 뭐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. 조립하는 건 쉬워요. 사용 설명서가 다 있기 때문에요. 방금 영양제 넣었습니다. 지금 텃밭 하신 분들 보통 나무가 많진 않잖아요. 여긴 제가 요 실험 영양제 실험한다고요. 한 나무만 여기다가 방제작업 해볼 겁니다. 방제작업이 아니고 영양제 공급하는 겁니다.
원래 신의 멤버가 좋으면은 내년에 이것도 할 겁니다. 뭐 차 이렇게 세차할 때도 좋고요.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 나무 몇 그루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이것도 사용하면 좋습니다. 이름이 무슨 고압 세척기 다 쏜다 메이턴입니다. 하실 때는 압을 좀 부엌 해야 됩니다. 압을 일자로 너무 세게 하면은 이파리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엌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영양제입니다. 영양제 열매도 좀 좋게 하고요, 잎도 건강하게 하고요. 나중에는 당도도 좀 좋게 하고요. 한 달에 한 번씩, 한두 번씩, 한두 번씩 합니다. 두 번씩 하면은 거의 3월달, 4월달, 5월달까지 한 두 번을 합니다. 수확 끝나고요. 한 달에 또 한 두 번씩 하고요. 수확하기 한 40일 전까지 합니다. 텃밭 하신 분들은 요거 뭐 사용하면 좋겠네요. 보니까 요 매실나무는 8m 수영입니다. 요렇게 수영을 잡아 키우신 분들은 일반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잘 없습니다.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도 키우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, 요렇게 키우면은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땁니다. 도장기는 아예 없고요, 서서 다 딸 수 있고요. 바꾸나? 어? 어디로 갑니까? 갑시다. 여기 물 한 마리짜리입니다. 이게. 요것도 다 여기 메이턴 사게 되면은 다 요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공간에 맞춰가 수영을 잡았어요. 텃밭 안 쓰면 요거 하나 있으면은 뭐 방제작업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방제작업도 하고 또 물도 줄 수도 있고요. 물은 뭐 이걸로 줄 일이 잘 없겠죠. 뭐 방제작업하고 이런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차 세차하는 데도 도움 되고요. 물도 줄락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. 요 조절이 되기 때문에 물 주는 데도 충분하겠네. 다 했습니까? 수고했습니다. 조립하는 거는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. 오늘 제가 메이턴 고압 세척기 보여드렸습니다. 요거 지금 SS기 농약 소독하고요, 세척하는 보여드렸고요. 바퀴도 깨끗하고요. 위에도 막 낙엽 같은 거라든지 막 위에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. 승수 딱이는 보기 깨끗하면 좋죠. 그러고 요것도 지금 요건 제가 영양제 새로운 거 있어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한번 한 나무에 해봤습니다. 텃밭 하신 분들은 뭐 나무 그릇수가 몇 그릇 안 되니까 요렇게 해보면은 도움 될 겁니다. 조립하는 거는 어린 거 없어요. 조립하는 거는 설명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조립하면 됩니다. 메이턴 요거 가지고 압을 조절을 돌리면서 조절하면 돼요. 굉장히 쉽습니다.